자, 그리고 일단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레전드 오브 이미르 전투편이거든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풀로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사실 제가 이것을 그냥 풀로 틀어버리면은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짧은 부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져온 거는 이 게임에 있는 각 직업들이 있죠. 전사, 창술사, 악사, 마법사 등이 있는데, 얘들이 어떤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지, 각 직업마다 타격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PVP 부분, 후판정에 대한 부분, 자동사냥에 대한 부분, 스킬 성장에 대한, 보스 전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전사 플레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몰이사냥. 저는 뭐 디아블로를 즐겨 하기도 했고, 지금의 MMORPG들을 보면은 단일 개체로 해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뭐랄까, 물론 그 나름의 맛이 있지만은 한 번에 확 쓸어서 죽이는 맛, 사냥의 효율성에 있어서 뭔가 효율적이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미르에서는 범위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전사 사냥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궤적에 맞춰서 몰이 사냥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냥하는 맛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보면은 기대가 되죠. 자, 그리고 다음 직업은 창술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술사는 이게 공격하는 게 굉장히 속도감이 있더라고요. 경쾌하고, 그리고 얘도 보미 공격이 있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버프라든가 이런 것들 피니쉬에서 그걸 보강을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했죠. 그래서 유저분들이 피니쉬가 나왔을 때 단순히 연출이 아니라, 아, 내가 조금 더 이 피니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사냥의 지속력 그리고 조금 더 강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지금 모바일과 그러니까 사냥하는 것만 봐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상을. MMORPG 하는 분들은 자동 사냥 해놓고 사냥몽도 많이 때리시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냥하는 맛도 있어야 돼요. 보는 맛도. 근데 이제 창술사 플레이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창술의 어떤 경쾌함과 그 범위 공격, 그리고 창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 손이나 발로 함께 타격을 하면서 이 끊임없이 공격이 이어지는,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도 사냥멍 때리기에 굉장히 또 맛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악사. 이 악사라는 직업은 다른 게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미르만의 독창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프를 들고 공격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범위 공격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 범위 공격이 또 쟁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전사도 그렇고 창술사도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 마법사도 그렇고 거의 모든 직업에 범위 공격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범위 공격이라는 거는 다른 애들이 잡고 있는 몹도 내가 뺏어가지고 타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 공격으로 인해서 인게임 내의 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만 이 범위 공격으로 인해 너무 이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그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은 또 조심하면서 뭐 모브의 밀집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잘 계산을 해야 되겠죠. 뭐 채널을 많이 만든다던가. 자, 이제 마법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죠? 자, 방금 보신 거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뭐 토네이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불속성 공격도 있고요.
전격 공격도 있고 바위 위로 내려 찍는 것도 있고. 진짜 사실 작년 올해 출시된 그 어떤 MMORPG를 갖다 대도 이미르의 그래픽으로 비빌 게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PVP 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PVP 하는 모습인데 현재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전사 캐릭터 그리고 상대편이 마법사 캐릭인 걸로 보이죠. 자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경우엔 직접 또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조작하는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두 가지 맛, 보는 맛과 조작하는 맛, 이두 가지를 다 살리는 방향으로. 네, 이거 보면 미르포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나크 같은 경우에는 쟁을 할때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칼로 후려 갈기는 그것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너무 디스인가? 아무튼 나크는 좀 어떤 콤보라던가 스킬 셋이라던가 이제 그게 위주가 되기보다는 제자리 서서 누가 공격력, 방어력, 명중률이 높냐를 가리는 싸움이라면은 지금 이제 이미르의 경우에는 이 스킬 셋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PVP 양상도 굉장히 달라질 걸로 보이는 게 마치 미르4의 그런 느낌이 또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 상대방 체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 체력이 보이는 거는 이건 또 미르4에서 그렇게 상대방 체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 체력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스킬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까? 그리고 상대방이 도망칠까 안 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슴 졸이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크는 상대방 피가 안 보이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약간 싸우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건 미르포 느낌이 많이 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 부분에서. 자, 그리고 PVP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후판정, 후판정입니다. 자, 이렇게 대쉬기가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구를 수가 있고 또 대쉬기를 보면은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대쉬가 되는 게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조건 뒤로 빼는 대쉬만 되는 거. 근데 이미르는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진하는 기능으로 구르기를 또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대쉬를 해서 피하는 모습, 후판정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 후판정이라는 것도 사실 게이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선판정은 사실 게임에 대한 어떤 몰입감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저거는 공격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게임 자체가 다소 루즈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판정이냐 후판정이냐가 유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 몰입감을 또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이제 이미르는 후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발버둥 쳐서 잘 피하면은 피해지기 때문에 더 재밌어진다는 거죠. 요렇게. 자, 그리고 이 자동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직접 조작했을 때의 어떤 그 맛, 그다음에 그 리액션이나 그 결과들이 달라지는 그 과정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요게 구분이 잘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좀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인 뭐 스토리 진행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 플레이 진행 중에는 컨트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컨트롤 요소가 추가되는 컨텐츠를 따로 제공을 할 생각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도 컨셉을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동 사냥은 꼭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동 사냥으로의 재미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유저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자동과 수동이 다를 게 뭐냐 하면서 뭐 그렇게 한바가지 욕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르의 경우에는 자동 사냥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더해 수동 사냥을 하게 되었을 때 얻는 이점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자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자동으로 하고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수동 사냥이 필요하게끔 그렇게 넣는 게 저는 이거를 도입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동 사냥 들어가면은 그 게임을 마치 쓰레기 게임이고 해선 안 되는 게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자동이라는 기능은 유저들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된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수동 게임을 플레이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처럼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로 뭔가 하는 사람들은 수동 사냥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출퇴근하느라 바쁘고
직장에서 업무 보느라 바쁘고 저녁에 퇴근해서 애들 놀아주느라 바쁜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수동사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 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수동사냥이 강조되면은.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자동사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필요한 기능이고 이밀의 경우에는 자동사냥을 경외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수동사냥을 했을 때의 이점도 주면서 자동과 수동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동사냥을 죄악시하는 저는 그런 관점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전사 사냥 모습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냥 영상 보면은 또 대단하더라고요. 여기에 각 캐릭터별의 전투의 다이나믹함을 더해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킬인데요. 스킬 중에서도 그냥 스킬이 아니라 스킬을 성장할 때마다 바뀌는 요소가 있습니다. 스킬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MMORPG로서의 어떤 전투에서 아니 진짜 게임 진짜 대박인데 이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아니 MMORPG에서 이렇게 모리사냥 해겐슬래시 느낌 나게 잘 녹여낸 게 저는 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게임이 저 모리사냥 좋아하거든요. 되게 타격감도 있고 한 번에 잡았을 때 경험치가 훅 오르고 템도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취향이 잘 맞더라고요. 내 캐릭터가 레벨업하고 내가 더 강해졌다고 느끼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자 그리고 이것도 저는 좀 도입을 잘한 것 같은데 스킬을 레벨업 시켜서 특정 레벨에 도달하면은 내가 쓰는 스킬이 더 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레벨 드로잉 웨포는 시력 저하가 5초 되는데 5레벨 되면은 8초로 늘어나고 몬스터 공격 피해도 4% 늘어나고 보스에게 받는 피해가 5% 감소하고 그리고 10레벨 되면은 또 성장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성장을 느낄 수 있게끔 이펙트의 변화를 준다는 거죠. 9분대부터 보겠습니다. 9분대에 보면은 악사와 마법사 스킬이 스킬 레벨 성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데 스킬 성장 전에는 이 나무 나오는 스킬을 쓰면은 이 나무 잎 주변으로 뭔가 화려한 이펙트가 없습니다. 근데 특정 레벨 도달하면 이렇게 나뭇잎이 빛이 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강해진 것을 데미지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해진 느낌을 더 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한 느낌. 그리고 범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스킬의 범위. 이것도 돌 떨어지는 마법사 스킬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시면은 당초에는 그냥 바위만 3개 떨어지지만 일정 레벨이 되면은 함께 벼락도 떨어진다는 거죠. 벼락도. 진짜 이 게임 저는 이제 출시 전부터도 지스타에서 해보면서 큰 감격을 받았지만은 지금 나온 전투신에 대한 이 프리뷰 영상을 보니까 더 기대가 돼요. 이거는 투자자로서 기대되는 그 이전에 게이머로서 그냥 기대가 됩니다. 이런 MMO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리얼 엔진 5를 근간으로 몰이 사냥되면서 묵직한 맛 나는 게임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요새 MMO들 다들 똑같아요. 그냥 일자로 서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겉만 후려대는 그런 느낌입니다. 공속 빠르게. 저는 사실 그게 생동감 있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크에 비해서 미르포가 개인적으로 더 재밌게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그 전투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미르포가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보스 전투 요것도 한번 봅시다. 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 때문에 클리어를 못한다거나 불합리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실 수가 있을 건데 누구나 상황 딱 인지해서 바닥에 어떤 마크들이 보여져요. 저 위험한 마크야. 그때 내가 회피기를 딱 사용해가지고 피하면 강력한 몬스터의 스킬을 피할 수 있어. 요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약간 장판이라고 하는 바닥을 피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르뿐만 아니라 뭐 많은 MMORPG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저희는 그거를 조금 한 번 더 들어가서 계속 다르게 변수로 아니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양한 장판을 피하는 지역 그거를 올해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게이머로서 투자자로서 근데 또 이 게임이 너무 여러가지 영상을 보면은 기대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위메이드 XR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정말 유저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겠다. 그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로 고퀄리티로 그냥 나와줬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이미르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전부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시고 싶으면 레전드 오브 이미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